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짝샘 이은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쭉쭉쭉쭉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우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쩔어가지고 그냥 기분 시무룩 우울 쭉쭉쭉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어떤 케이스건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받으십시오. 혹은 우리 반짝쌤이 대단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동영상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좀 워밍업하고 힘을 내자는 뭐 그런 에너지의 바램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 동영상은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프로덕션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체크. 2017년 4월 기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반짝쌤 이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가는 아름다운 홍기 인간의 세상을 위해서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신청 주위에 소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화이팅. 저는 밀러요. 믿습니다. 화이팅. 자, 그 최근에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포스트 프로덕션 쪽 관련된 이제 그 구직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분야별로 정리를 해볼까라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공부를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연해요. 이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막 업무 분야가 되게 쪼개져 있고 사실 그 쪼개진 부분 영역이 특화돼서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멀티하거든요. 이 산업 자체가 좀 아주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은 그러면서 특화되어 있는 자기 분야만 해선 또안 되는 어떤 시장 형태로 좀 성숙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혹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한 거의 7, 80%는 본인이 딱히 좋아하고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본인이 뭔지 몰라. 그냥 딱히 그냥 모델링 하고 싶어요. 뭐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요. 그냥 끝이야. 그게 특히 뭐 예를 들면 게임 쪽이니 포스트 프로덕션 쪽이니 혹은 뭐 애니메이션 쪽이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잘 없으신 거죠. 그게 물론 뭐 잘못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가이드가 안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제가 항상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온 반짝쌤 이온이라는 브랜드나 뭐 반짝쌤 이온이 어떤 이온 스쿨이라는 개념으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접근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내린 건 그냥 단명하게 쉽게 가자. 그냥 포스트 프로덕션에 취직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뭘 할지 몰라. 배우긴 배웠어. 뭐 소프트웨어도 알긴 알아. 근데 딱히 그 막연하게 모델링, 뭐 막연하게 애니메이션, 막연하게 뭐 이런 거야. 뭐 이제 게임 쪽은 잠깐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돼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슨 취직은 하고 싶어. 그냥 좋아서 했어. 근데 딱히 정확하지가 않아. 예, 그거를 기준으로서 얘기를 해보자. 이걸 뭐 괜히 뭐또 쪼개서 뭐 디테일하게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앞에 보면 제그 동영상들 중에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뭐죠? 그러니까 트렌드. 그러니까 컨텐츠 및 영상 제작 분야 소프트웨어 트렌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정의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건 이해가 됐으니까 오케이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실제 여러분들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뭐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한번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은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한 시리즈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길이가 너무 길면 여러분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반짝쌤 이현의 목소리가 느끼하고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막그 꺼림직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듣다 보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내용도 나름대로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다 보면 풀 렌더링 그 녹음을 하면 무조건 1시간 반 걸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지쳐. 그래서 한뭐 30분 뭐 40분 단위로 좀 정리정돈이 되던 녹음을 해서 끊던 하는 걸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좀 집중력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막연하게 갑시다. 여러분 특히 요 동영상은 학생분들에 대한 부분이 주겠죠. 그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뭐 다른 쪽 영역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학생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케이.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본인의 상황과 국내 업체 분석을 아주 라이트하게 건넣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딱 상징적으로 명쾌하게 몇 개만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상황 분석. 뿅. 이겁니다. 그냥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아, 쌤,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이다. 저는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허허, 이거 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죠. 우리 교육업계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말씀들 주셨긴 했겠으나, 이게 현업과는 좀 거리감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업의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모든 교육 필드에 실제 오프라인에 가서 학생들과 교류하시긴, 이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 모델링 하고 싶어요. 저 포스트 프로덕션 들어가고 싶어서 듣긴 들은 거지. 그래서 너무 대답들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대부분 이럴 것이다. 좀 막연한 거죠.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떤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전혀. 네? 근데 보통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점에 맞춰서 조금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예, 해외 기준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는 완전 세퍼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저는 멀티태스킹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뛰어넘어야 될게 많으니까 우선은 국내 기준으로, 물론 영어가 되면 조금 다른 기회가 열리긴 합니다. 뭐 그건 좀 다른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분들의 현상은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막연합니다. 왜냐면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땐. 특히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그다음에 대학교, 각각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CG가 됐건 뭐가 됐든 그런 관련 학과, 뭐 CG, 그래픽,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뭐 애니메이션 학과 되게 많은데 좀 막연한 거죠. 네, 딱히.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리고 실제 뭐 학교나 학원들 대부분 다 지금 많은 영역들이 다 이제 게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쪽으로도 이게 좀 너무 단 제가 보기엔 너무, 그러니까 현업에서 바로 땡겨 쓰기엔 너무 좀 막연하고요. 너무 영역이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멀티한 능력을 갖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퀄리티가 어느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고객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 회사는 당장 고객한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교육 시스템이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걸 인해서 중고등학교 관련 뭐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런 걸 꿈꾸는 친구들이 됐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무지하게 막연할 거예요. 그냥 게임에서 뭐 캐릭터 모델러로 갈래, 배경 아티스트로 들어갈래, 혹은 뭐 UI 아티스트, 원화 컨셉 아티스트, 그다음에 무슨 뭐 애니메이터. 게임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땐 포스트 프로덕션은 진짜 막연해요. 예. 단어 같은 거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거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뭐 선생님을 통해서 뭐 들어 이렇게 주워 듣긴 하는데 그게 본인 걸로 이해가 안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할 줄 아는 소프트웨어가 이거입니다는 정확해.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써, 제가 봤을 땐. 아무튼 그래도 정확한 건 사용할 줄 아는 소프트웨어는 이거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도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거는 뭐 상황 분석이라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좌우지간 강력한 결과물이죠. 그죠? 좌우지간 강력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냥 아주 간단하고 너무 뻔하고 대부분이 제가 받는 상황 분석이에요. 제가 딱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아, 이거 참. 슈퍼맨 기질이 있는 우리 그 청년들과 국민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귀착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퉁쳐지는구나. 예, 참, 가슴 아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위에 지금 포스트 프로덕션의 사장님들 계신데, 친구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좀 잠재력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달라는데 소개해줄 친구가 없어요. 예, 준비가 안돼 있어. 예, 제가 그 제자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한 거죠. 물론 그 중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 잘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예, 전반적인 분위기 60-70% 70%의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국내 업체 분석, 이거 디테일에는
따로 별도 한 업체 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기 너무 힘들고요. 퉁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국내업체 분석 뭐예요? 국내업체 분석이지. 국내업체 분석은요 업체가 많기도 적기도 해요. 메이저 업체 있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인턴이 너무 남발되고 있고 또 비정규직도 너무 남발되어 있고 계약직으로도 너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찾아보면 좀 있어요.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구인구직에 다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근데 그런 업체일수록 작은 업체일수록 업무를 여러 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이저 업체일수록 자기가 잘하는 게 명확해야 되고 그러고도 다른 업무 능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심플하게 국내 업체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 멀티 업무에 무조건 메인 능력 있고 서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메인 능력은 제가 봤을 때한 70%, 서브 능력은 30%인데 실제 30%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죠. 자, 필수 및 서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조형감, 기초적인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쪽은 조형적 느낌 이런 것보다는 좀 사실적인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포트폴리오 전략이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 메인 능력과 서브 능력 30%, 70%, 30%를 버무려야 된다. 물론 상에 따라서 이게 50대 50이 될 수도 있어요.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좀 비율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메인 능력은 명확하게 날카롭고 아주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서브 능력도 나름대로 충분해야 된다. 예. 중요도로도 따지면 이렇지만, 이두 개가 반드시 조합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인 영역 있죠? 제가 가끔씩 뭐 되게, 거시적인 얘기, 뭐 통합적, 통섭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잘하면 영상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하나하나 다 이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퉁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뭐 시리즈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느낌은 다섯 개 찍고 요거를 정리 정도는 요게 한 번에 정리 정도가 될 겁니다. 대략 봤을 땐. 그래서 아무튼 우선 스타트는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을 대략 한 3, 40분 정도로 끊는 걸로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러 쪽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 능력, 서브 능력 한번 메인 능력도 가보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능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느낌상으로 포스트 프로젝트급이면 한 4개 정도 능력으로 좀 메인 능력은 네 개적인 네 가지 정도의 능력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보세요. 자, 고급 모델링 능력. 이거 뭐 당연하죠. 지브러쉬랑 마야를 완전 능수능란하게 쓸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지브러쉬에서 뭐 하겠어요? 지브러쉬에서 뭐 당연히 매우 고퀄리티, 매우 고퀄리티 이게 완전히 그 잠깐만요. 으쌰, 으쌰. 매우 고퀄리티 지브러쉬는 당연히 뭐 완전 하이폴 그죠? 이거 확실히 느리죠. 하이폴 으쨔 아이고 그죠? 하이폴이 되고 뭐가 되죠? 서브 디바이드 해야 돼요. 서브 디바이드 기반의 모델링이 되어야 되고요. 서브 디바이드 모델링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 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해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잖아요. 이게 ZBrush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해서 방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고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타일 맵을 씁니다. 타일 맵. 타일 맵, 타임맵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데 보세요. 요거 UDIM 워크플로우에 이게 지금 어딘 거냐면요. 마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쓰는 UV 영역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쓰는 UV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넘버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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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면 이렇게 넘버링 보이세요? 그죠? 이게 넘버링이 되어 있죠. 이게 UDIM이에요. UDIM, UDIM이라는 UDIM. 그래서 UDIM으로 타일링을 쓰고요. 여기에 텍스처를 다 따로 넣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캐릭터 연결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빠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으아, 무섭지 따는데 이 몬스터 캐릭터의 여기 구조가 다 파츠 쪼개져 있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얘도 하나 뭐 여기 쪼개져 있고 여기 턱 쪼가리 쪼개져 있고 팔도 여기까지 쪼개져 있고 여기 쪼개져 있고 여기 쪼개져 있고 여기 쪼개져 있고 영화급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꼭 캐릭터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좌우로 쪼개져 있고 여기도 쪼개져 있고 턱도 이렇게 두개 쪼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 눈도 하나 있다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다 각각 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따로따로 UV가. 근데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쫙 연결돼 있는 거야. 쭉 연결돼 있죠. 이게 UDIM이에요. 이건 지금 Subsurface Painter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일링 베이스의 좌표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ZBrush, 마야. 마야 같은 경우는 뭐 리토퍼 쓸 때. 뭐 3D 코트를 써도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저는 3D 코트를 써요. 저는 3D 코트 씁니다. 그래서 이두 개, 이세 개는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델의 능력에 ZBrush에서는 초고퀄 하이퍼를 잡더라도 결국 리토퍼하고 리토퍼라고 마야에서는 애니메이션 될수 있는 YEO 구조로 최적화 시켜야죠. 그죠? 만약에 뭐 캐릭터나 몬스터가 됐던 혹은 그게 뭐 어떤 자동차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뭐 메카닉이 됐던 뭐가 됐던 애니메이션이 될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정확히 구현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델링 능력이라면 이세 개를 정확히 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수정 능력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모델링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 스캐닝을 보세요. 여기 지금 레이저 스캐너 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나 제가 얘기했죠. 모델링은 구입한다고 요즘에 고퀄리티를요 이제 안 만들어요. 자 여기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보면 터벌 스퀴드 그냥 모델링에서 구입합니다. 이거 다 마켓이에요. 근데 이건 오픈 마켓입니다. 얘네들이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픈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 마치 그 지마켓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기 때문에 저런 모델링을 사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UV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걸 막 스크래싱해서 막고 구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ZBrush 그죠? 뭔가 뭐 파괴됐거나 할 때는 ZBrush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피릿트리 뭐야? 나무. 나무로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작업하는 거죠. 스피릿트리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뭐 스피릿트리는 엄청나죠, 얘네. 뭐 지금 거의 영화 쪽이랑 게임 쪽은 거의 뭐 이제 그냥 게임 셋이죠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스피릿트리가 모델러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무지하게 많이 쓰이고 나무가 너무 리얼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뭐 거의 예술이죠. 요게 지금 아마 스피릿트리 쓰는 게 나올 겁니다 아마. 완전 퀄리티 완전 죽게. 또 이런 거를 또 스피트리를 뭐 후디니 쪽으로 가지고 가서 하면 완전 이뭐이꽃뭐 이파리도 막 떨어지고 막 부러지고 막 난리도 안 해요. 굉장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런 거 에디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네.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포토스캔 프로는 또 뭐야? 많다 많다. 그죠? 포토스캔 프로는 뭘까요? 자 보이세요? 요즘 사진 베이스로 되게 리얼한 것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사진 베이스거든요. 사진 베이스. 근데 이거를 사진 기준으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가 포토스캔 프로페셔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 사진을 쫙 찍은 다음에 이걸 재구성해 버려요. 지금 플레이가 너무 늦어서 안 되니까 자 이거를 물론 몰라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알면은 대박인 거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면 배경 현장에 나가서 찍어서 본인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링을 이렇게 에디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레이저 스캔 데이터 가지고 에디팅하는 능력. 특히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건요. 이걸 가지고 거의 텍스처까지 들어오거든요.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 텍스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능력으로 장착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다 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걸 메인으로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임팩트해지고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작지만 임팩트한 걸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고급 텍스처링 능력은 말이 있는 진짜 필수예요.
나 서브스턴스 페인터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클로즈 샵샷은 거의 못 쓰고요. 게임 쪽에서는 최강이죠, 서브스턴스 페인터. 근데 영화 쪽 퀄리티로 포스트 프로덕션 쓰기는 애매해요. 마리는 꼭그 사람뿐만 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쓸 수가 있어. 다양한 데쓸수 있어. 예를 들면 또 볼게요. 자,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꼭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런 옷들, 그다음에 막그 복잡한 씬들 다 여기 보이는 그 UDIM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퀄리티의 것들을 페인팅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리얼하게.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뭐랑 연동되면 텍스처 채널로 구성이 돼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리얼하게 나와요. 텍스처 채널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텍스처 채널 그걸로 그러니까 PBR이죠, PBR. Physically Based Rendering. Physically Based Rendering. 그거를 표현하는 채널 텍스처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프로젝트 보면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거는 제품 이거 말이죠 이건 말이고 자 보면 얘네 이제 펀드레이가 누크 만든 회사입니다. 예, 최고죠 얘네들. 자 이거 왕좌의 게임 여기 나온 얘 이런 거 퀄리티 내려면 진짜 해상도 높게 잡아야 되거든요 작업하려면. 예, 뭐 다운로드 프리 그 트라이얼도 할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 예, 뭐 장난 아니죠. 디테일 진짜 높아요. 예, 매우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고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서브스턴스 페인터도 의미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필터가 좋습니다. 필터. 그러니까 잠깐만요.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어떤 필터 좋냐면 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딱 있어 이렇게 뭐 있죠 이렇게 뭐 있다고 치자고요 이쪽 부분 이런 모서리 쪽 있죠 모서리 부분 쪽을 되게 마모된 것 같이 좀 되게 멋있게 표현해주는 자동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얘가 만든 걸 가지고 나중에 마스크로 다시 불러서 마리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두 개를 병용하는데 메인은 이제 고급 퀄리티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마리를 쓸 거예요. 저는요. 마리를 쓰고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가고 게임 데이터 관점을 한다면 당연히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써야죠. 그죠? 예. 툴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뭐 포토샵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털 구현 능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봤는데 털 솔루션은 크게 이세 가지입니다. ZBrush에서 Fever Mesh. 물론 이 ZBrush 피버 메쉬는 모델링 가이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다 이쪽으로 넣어서 예, 실제 털로 렌더링이 가능한 털로 구현해야 됩니다. 피버 메쉬는 일종의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거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 다 이쪽 마야에서 엑스체인이나 뭐이 지금 예티 쪽으로 넘겨서 하는 게 결론적으로 프로세싱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세개 정도 솔루션이 가장 좋고 물론 여기에 그 쉐이브 앤 헤어컷이라고는 무지막지한 괴물 그 소프트가 있어요. Shave and Hair 컷이라고 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털 솔루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튜토리얼이 너무 약해요. 튜토리얼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퀄리티를 얘기했다면 제가 봤을 땐뭐 예티 정도만 쓰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예티 한번 볼까요? 예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자, 보십니까? 예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대호인가 그럴까요? 마야 영화? 이거 지금 대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잘한 분이 하신 거죠. 굉장히 잘했었고 뭐 이런 것도 퀄리티 높죠? 매우. 예, 이건 완전 퀄리티 높죠. 이런 거 스타일이. 예. 그래서 렌더러도 지금 거의 뭐 렌더맨, 브이레이, 아놀드, 레드시프트 뭐다 나오죠 지금? 그죠? 요거 데드라인 온더 디맨드는 이건 이제 네트워크 서버 그러니까 렌더링 매니지먼트 솔루션인데 아무튼 이런 거다 연동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아무튼 자, 그렇다는 거고. 엑스제는 이제 마야 2017년에서 더 좋아졌는데 한뭐 2017, 16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지만 임팩트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모델링이냐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뭐 캐릭터가 됐든 캐릭터 혹은 어떤 뭐 부서진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모델을 구해서 그걸 자동차 부서진 것처럼 표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뭐 주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찍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도 다 트라이얼 같은 걸다 있는지 다 확인해 보세요. 트라이얼 웬만하면 다 있어요. 트라이얼이 상업적 용도로만 쓰이지 않으면 가능한 트라이얼들 꽤 있습니다. 찾아서 키워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찾아서 실제 구현을 해보세요. 유튜브에도 튜토리얼도 얼추 다 있어요. 본인의 연구를 해야 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뭘 만들 수 있느냐 한번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벌써 지금 이게 2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정도가 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메인 모델러로서 좀할수 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초반부터 새롭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드는 거 하지 마세요.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냐면 뭐 부서진 자동차, 뭐 부서진 자동차, 그다음에 뭐 부서진 건물, 그다음에 만약에 뭐 한국적인 것도 따지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무슨 뭐 나무, 오래된 나무,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뭐랄까요 뭐 다른 하여튼 그런 사물들 있죠.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마모되거나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저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봐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그죠? 그럼 뭐 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영화, 요즘 우리나라 그 영화 트렌드가 뭐예요? 크게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이런 게 많이 쓸것 같은 경우는 저거죠. 사극. 사극이나 사극에서 나오는 액션씬. 액션. 액션씬들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뭐 배도 있고죠. 명량 같은 경우는 배 있죠. 배. 배 나오죠.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무슨 뭐 수군 같은 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 빠진 게 있네. 지금 보니까. 자, 아무튼 수군이 됐건 뭐 군사들이 됐던 아니면 어떤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뭐 창이 꼽혀 있거나 무슨 뭐야 수레 같은 게 부서졌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볼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성벽 느낌과 부서진 성벽. 그 다음에 뭐 부러진 나무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 스스로가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특히 드라마도 요즘 CG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요즘에 최근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CG인지 모르고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엄청 썰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수 있는, 그래서 뭐그뭐뭐 성벽, 그다음에 벽,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그뭐그뭐집 어떤 그좀 이따 제가 다른 것도 설명드릴 텐데, 뭐냐면 특정한 사물들 있죠, 사물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모델,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 동물들 느낌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동물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히 그런 거, 물론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하는데 쉽진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캐릭터, 그러니까 원경에서 뭐 추락하는 캐릭터라든지 뭐 전쟁을 하는 캐릭터들 만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리얼한 거니까 그런 것들도 생으로 모델링 하지 말고 ZBrush에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에디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빠진 건 저거예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지금 마블러스 디자이너 빠져 있거든요. 모델링 수정 능력에서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마블러스. 마블러스 디자이너 빠졌네요. 그죠? 예. 요런 걸 해서 이제 그 어떤 복잡한데 캐릭터를 초반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캐릭터 해봤자 여러분들 만들어봤자 퀄리티도 안 나와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마블러스를 안 적었던 이유도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사물 하지만 그걸 텍스처로 승부를 걸어야 돼. 혹은 변형,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형태로 변형된 것들을 해야 돼. 물론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후디니 같은 데 파괴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리얼한 어떤 사물들 있잖아요. 배경 쪽 오브젝트들, 부서진 거 있는 걸 변형하는 거, 무료 가끔씩 보면 무료 모델링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델링 가지고 유부에 깨끗하게 뽑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리 같은 데서 텍스처링을 하거나 그런 씬을 구성하거나 뭐 나무 기둥이 부서진 나무 기둥이 있다든가, 뭐 나무 고목 나무들, 바위 느낌들,
바위도 실제 이거 포토스캔 프로페셔널로 따면요 굉장히 리얼하게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이거 지금 외국분이 만든 그 웨스트우드 포레스트라고 테스트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영상 중에 지금 스샷만 저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 바닥들 있죠? 이런 바닥들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기본적으로 바닥 깔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지금 잎사귀도 얹었는데, 이 잎사귀들도 이 나뭇잎도 제대로 표현하려면 물론 스피드 트리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에디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피드 트리에 실제 얘네들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얘네 잎사귀들을 넣으면 스피드 트리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포토스캔 프로페셔널로 사진 트래킹 사진을 찍어서 일반적으로 먼저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그 위에다가 ZBrush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사진을 또 얹어서 마리 정도 퀄리티의 사진을 얹어서 되게 리얼하게 뽑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다 보면, 자 보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바위들 있죠. 이끼 묻은 거. 이런 거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현재로 이걸 생으로 모델링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이런 건 포토스캔 프로페셔널로 따는 게 답입니다. 거의 기본 무대는 따고 텍스처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거의 다.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사진 고해상도, 그러니까 고해상도 사진 찍어 가지고 이 위에다 얹어주면 돼. 다시 지금 말이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 자 이거 화면 보세요. 이게 말이 치면 말이 튜토리얼 치죠. 말이 튜토리얼 치면, 자 보세요. 말이 튜토리얼 치죠. 말이 튜토리얼을 치면 이게 떠요. 근데 마리의 주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텍스처를 얹는데 이게 다 레틱스야. 우리 포토샵에 저거 뭐야, 그 뭐죠, 그 뭐라 하더라 그. 자 여러분 보세요. 포토샵에 컨트롤 T, 라이트 클릭, 랩. 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위치를 되게 정확하게, 사진 고해상도 데이터도 있으면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되게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사 데이터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퀄리티 높은 사진만 있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경이나 배경 이미지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제 검색을, 제가 부서진 벽을 했단 말이죠. 부서진 벽. 이런 부서진 벽이나 오래된 벽들 있죠. 이거를 그 포토스캔 프로페셔널로 사진을 촬영하면 그 되게, 그러니까 리얼한 데이터, 3D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보면. 자, 보십니까? 포토스캔을 보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거 석상 땄죠, 지금. 석상 딴 거예요. 이게 석상인가 피규어인가 그럴까 아마.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요것도 따냈죠, 거의. 배경을 따냈죠. 요즘에 이걸요 드론으로 찍어서 따냅니다. 드론으로. 배경 자체를 드론으로 따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 이런 건 그죠, 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은 모델링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시간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쪽이나 포스트 프로덕션 쪽은요, 모델링은 내가 생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술을 활용해서 빨리 정확하고 그럴싸한 아웃풋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게 지금 ZBrush, 이게 지금 뭐야? 소프트웨어가. 우리 알죠? ZBrush. ZBrush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지금 어떻게 하면 모델링 데이터가 나오고요. 텍스처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OBJ로 불러오면 텍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처음 카메라 이런 보세요. 요즘 요게 보면, 여기 보면 뭐냐, 이게 다 카메라죠. 사진인데 사진. 그쪽에서 사진 찍은 것들이 지금 알아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론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포인트들 맞춰주는 그 선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사진 위치에서 동일한 점을 체킹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 그리고 텍스처도 만들어집니다. 텍스처를 빌드할 수 있어요. 텍스처 빌드한 다음에 그거를 같이 OBJ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하죠? ZBrush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ZBrush는 뭐야? Vertex 포인트 계정이거든요. 얘네들 포인트를 다 Vertex 포인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에디팅이 가능해요. 또 필요없는 거 날려버리고 덩어리를 만들고 다이나메시 만들고 두께감 만들고 최적화한 다음에 리토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메쉬를 더 가볍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베이스로 컨버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요런 거를 해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대로 모델은 똑같이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으로 모델링, 여기도 봐요. 요것도 있다. 이런 거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기 갖고 어디서 돌아다니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이거 어떻게 모델링 할 거야, 이거. 이거 모델링 못 해요. 이거 해도 이렇게 퀄리티 안 나옵니다.
현장 가서 직접 찍어오거나 데이터를 추출해서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레이저 스캐너로 바꾸고 핸드헬드 레이저 스캐너로 따버리거든요. 핸드헬드 레이저 스캐너를 따버린단 말이야. 여기도 보세요. 이런 것도 의미 있죠. 보세요. 바닥 이거 다른 곳에다 이걸 갖다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델링을 최적화하는 상관없어요. 지브러시에서 한 다음에 그냥 그 텍스처를 바꿔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든 거를 그냥 마야로 갖고 올 수도 있기도 해요. 사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런 모양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 이런 건물도 다 나와요. 좀 러프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델러로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보세요. 여기 다 보이죠?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구조를 다 나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레이저 스캐너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안 와도 사진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퀄리티 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강력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아티스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만 메인 능력만 가지고도 빨리 사실적인 영화에 쓰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 쓰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딱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대신 이거 그냥 하면 재미없고. 자, 이제 서브 능력 볼까요? 라이팅 세팅이랑 렌더링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지금 어차피 다 VLA 그 마야에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마야, VLA4 마야, 그다음에 아놀드 렌더러.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2017년에서 렌더링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2017년에 아놀드 렌더러가 기본 렌더러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야 쪽에서도 이 아놀드 렌더러가 굉장히 빠르고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 VLA도 이제 경쟁 상황이 됐는지 얘네들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VLA도 예, 잘 만들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3.5인가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두 개를 가지고 기본 라이팅을 세팅해서 렌더링을 거는. 네. 그 다음에 기초 합성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모카랑 애프터이펙트를요 모델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쓰기를 원해요. 그리고 쓰고 있으면 훨씬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애프터이펙트를 운영할 줄 알고. 모카는 뭐 하는 거죠? 지우는 거, 이미지 트레이킹 하는. 모카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보세요. 모카도 한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모카 치면 모카 커피 나오고요. 카페 뭐 모카 나오고. 모카 프로를 쳐야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로토스코핑이나 트래킹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따기 위해서 얘를 딱 똑같이 트래킹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베이스 트래킹이에요, 얘네가. 네. 그래서 만약에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을 깔지 않고 캐릭터들을 했을 경우에 이 로토스코핑할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제일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써봐도. 그다음에 특정 어디 부위에다가 다 얹어버리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지우거나, 네, 아니면 특정에다가 마커를 매칭시키거나.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뭐 네이밍을 지우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핸드폰에다 살짝 얹이거나, 네, 그런 부분을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니면 특정 색깔을 돌릴 때 특정 영역을 계속 트래킹하게, 이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엄청 많이 쓰죠, 이건 진짜. 진짜 많이 씁니다. 특히 드라마 쪽에서는 뭐 거의 핵심, 여기 다른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여기를 트래킹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뭐 정말 많이 쓰죠. 특히 우리나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예요, 필수. 제가 봤을 때 거의 애프터 이펙트라 이거, 그 다음에 누쿠. 뭐 잘하면 누쿠까지 좋은데, 모델러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해서 본인이 만든 거를 구현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자, 좀 추가 능력까지 뭐냐 보세요. 카메라 트래킹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상, 보통 우리 저 요즘 디지털 카메라 영상 기능 있잖아요. 그 영상을 찍은 거에다가 본인이 만든, 여기 위에서 만든 뭐 에디팅을 하거나 했던 그런 모델링을 얹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걸 얹어서 렌더링 걸고 기초 합성 능력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영상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쿠스까지 쓰면 땡큐고 완전히 돈 정말 좋은 거고. 그다음에 터레인 탁그 타일 텍스처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서브소스 페인터나 월드 머신이나 후디니 같은 걸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초고가 하드소프트 모델링은 블렌더를 쓰면 좋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 여기까지만. 누쿠도 조금 필요한데, 누쿠는 보통 가면 아마 배울 겁니다. 요거 정도만 하면, 가면은 딱 엑기스 누쿠 관련된 것만 아마 가이드를 줄 거예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근데 제가 봤을 때한요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딱요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트폴리오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제가 한번 정리 정돈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걸로 에디팅이 된 오브젝트 하나 나왔어. 그죠? 오브젝트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트 나와요. 오브젝트. 생으로 하는 거 하지 말자. 가급적. 뭐야? 포토스캔 프로페셔널에서 만들어진 추출된 오브젝트 하나이거나 혹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무료 모델링이나 기타 등등에서 에디팅이 된, 요거에서 에디팅이 된또 하나. 이런 정도. 자, 이거에 뭘 올린다? 텍스처 퀄리티를 올린다. 텍스처 퀄리티를 올려. 텍스처 퀄리티. 텍스처 퀄리티 뭘 올린다? 요거. 혹은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텍스처 퀄리티 올린다. 올렸어. 그러면 뭐 포토스킨 프로페셔널은 기본적으로 텍스처 퀄리티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좀 러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로 그 똑같은 부위에 있는 원본 사진을 올려놓고 마리로 텍스처링을 하면 텍스처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올라가죠. 대신 마리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마리가 어떤 렌더링을 기준으로 하면 PBR. PBR이 뭐예요? Fi, Ji, Cal, Li, Bay, Stu, Rendering입니다. 지금 모든 현존하는 모든 영화나 기타 등등은요 다이 PBR이에요. Physically Based Rendering. 이게 뭐예요? 물리적 기반의 렌더링 알고리즘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처 채널입니다. 텍스처 채널에서 대표적으로 PBR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채널은 뭐냐? 첫 번째, 컬러. 당연히 컬러. 컬러인데 거의 알비도입니다. 알비도. 비도.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오로지 컬러.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Roughness. 이거. Roughness. 이걸 아마 제가 지금 스페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grossness 합니다. 이건 반대야. 흑백으로 됩니다. 흑백인데 black and white인데 black and white인데 roughness의 반대. roughness 뭐냐? 거칠기. 거칠기. 제가 뭐 디지털 텍스처에 유용하게 쓰이는 뭐 거시기에 나옵니다. 거칠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메탈릭. 네, 이거 뭐야? 금속성. 그러니까 소재가 갖는 금속성의 정도. 송.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스페큘러. 스페큘러 뭐냐면 반사도. 요건 반사도입니다. 반사도. 사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렌더라든지 그 개념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기본 컬러, 그죠? 그 다음에 거칠기와 금속성을 뭐로 표현해야 되냐? 블랙 앤 화이트로 표현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 검정색 아니면 화이트의 조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의 스타일링, 어떤 어느 정도의 소재감인지. 그러니까 이 PBR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 소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재감을 기반으로 마리에서 텍스처링이 되게 됩니다. 이 소재감을 기반으로. 그래서 뭐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같은 스페큘러 파워, 뭐 스페큘러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두개 오브젝트.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선 디지털 퀄리티로 퀄리티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띨랑 스틸을 갖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를 마야로 바꿉니다. 마야로 가죠. 마야로. 여기 마야로 가줍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요 마야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요두개 렌더러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턴테이블 제자리에서 돌려야죠. 라이팅 세팅하고 턴테이블 쭉 돌리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턴테이블 관련된 포트폴리오 찾아보세요. 있어요. 쭉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 좀 볼까요? 잠깐. 자, 보십니까? 요게 턴테이블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돌리면 이게 아마 영상 저작권 쪽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자, 보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브렉다운. 브렉다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 indirect, 뭐 reflection,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턴테이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 뭐냐? 카메라 트래킹. 카메라 트래킹. 카메라 트래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찍은 거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것도 한번 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 봐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아니어서 그런데 보세요. 요 바깥쪽에 있는 건다 사진 찍은 거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 다 CG거든요. 그죠? 이런 거. 모델러라 하더라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엔 시도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얘만 CG죠. CG 얹은 거라고, 이렇게. 여기 뭐 반사도도 표현하고, 나름대로. 그죠? 그러니까 모델러라 하더라도 꼭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중앙에 얘를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델러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생 모델링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뭐 서머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생 모델링은 생 모델링과 링과 뭐 스틸 렌더링 이미지 이미지는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아웃이 아웃.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렌더링 기반의 영상. 그럼 뭐야 서브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볼 거야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그래요. 해외는 모르겠는데. 근데 해외도 똑같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영상을 만들죠.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다 또 베스트하면 뭐야? 카메라 트래킹이 된 합성 영상을 만든 베스트. 합성까지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인 거예요. 좀 러프해도 괜찮으니까 합성하면 된다. 합성할 때 카메라 트래킹 하는 건요. 요거 누크 PF 트랙, 신스 트랙, 3D 이퀄라이저. 제가 봤을 때는 전 PF 트랙을 추천합니다. 요거. 요게 좋아요. 요게 좀 쉬워. 단순해. 누크는 되긴 되는데 누크도 좀 에러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PF 트랙 한 다음에 이걸로 해서 그냥 애프터 이펙트로 하면 좋아요. 예. 제가 봤을 때그 정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이 영상이라는 건뭐 턴테이블 정도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턴테이블. 예. 렌더러는 제가 봤을 때 렌더러는 V-Ray 혹은 올 아놀드. 아이고. 아놀드 렌더러 둘 중에 하나 해서 하면 됩니다. 약간 벌벌거나 지글지글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모델러니까. 그런데 아이 친구가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브렉다운 나중에 이제 묶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나중엔 아웃풋 그다음에 뒤에 브렉다운 해야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다 있을 거라서 이건 기본이야.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대단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안 한다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능력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되 여기서도 실력 차 많이 나죠? 이거 쓸수 있는지 없느냐? 얘네들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특히 요거 쓸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쓸수 있느냐 없느냐? 얘도 쓸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요두개 가지고 지금 벌벌거리고 버벅거리고 있다. 이건 또 아닌 거지. 그리고 얘도 쓸수 있느냐? 그죠? 거기다 막얘 턱까지 할수 있는 게 있느냐?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애프터 이펙트로 뭐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체 툴요 모든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내가 결과를 내고자 하는 정도 수준 부분 핵심. 네, 핵심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현업에 들어가도 필요한 거 쓰는 것만 써요. 네. 나머지 막 너저분하게 무슨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이런 게안 합니다. 딱 결과 내기 위한 것.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얘기해봤죠? 영화나 현재 우리나라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리고요 중국 영화도 요즘 이제 사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중국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시작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헐리우드 이 다음으로 깔끔하게 납기를 맞춰서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낼수 있는 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뭐 영국,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캐나다에 있는 미국 뭐 스튜디오, 그다음에 저기 외타 스튜디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보다도 한국이에요. 왜냐면 일본 한국이 좀 빡세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비용 대비로 봤을 때 한국이 적절한 거지. 일본 너무 비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영화도 많이 들어오죠. 일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 제가 봤을 때좀 아닐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는데, 근데 조만간 또뭐 좋아지긴 할 겁니다. 따라서 아무튼 모델러로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자기 선택의 문제야. 자기 노력의 문제야. 다할 거냐 말 거냐, 부분적으로 할 거냐. 근데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생 모델링과 이미지가 좀 택도 없다. 영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합성해야 된다. 베스트다. 합성은 대단한 거뭐 누구까지가 필요 없다. 애프터 이펙트 모카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예, 요런 관점을 접근해주면 좋다. 그리고 아웃풋, 그 다음에 브렉다운. 예, 그런 정도로 해주면 여러분을 뽑고자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델러로서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털 이쪽이나 말 이쪽, 그다음 다른 어떤 신과 연동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 연구하고, 또 카메라 트래킹 쪽도 조금 더 연구도 해서, 그다음에 누구까지 할수 있으면 더 베스트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월드 머신이나 후디니까지 제가 기대 안 하고 뭐 요거 두개 정도. 근데 뭐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을 하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예.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 여긴 좀안 나와 있는데 카메라 매핑 기반의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 매핑.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검색해 보세요. 카메라 매핑. 예. 그런 관점이 되면 아마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말자고요. 퀄리티 있게 리얼하게 세상에 있는 거 따라서, 이거 포토스캔 프로페셔널 정말 중요하다. 예? 그런 관점. 그리고 당연히 이걸 에디팅하려면 지브러시를 잘 써야죠. 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것만 하는데 1시간 썼어. 이것만 하는데 1시간 쓴 거예요. 야, 빡세다. 저도 힘드네, 조금. 아무튼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모델러로서 취업하고 싶거나 모델러 쪽인 듯한 느낌이 좀 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조금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좀 전체적인 걸다 보고, 그쪽에 계신 뭐 스튜디오에 있는 어떤 뭐 PD님들이나 혹은 뭐 디렉터님들이나 감독님이랑도 되게 소통 많이 하면서 나름 최적화되고, 제 스스로도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할 거고, 제 혼자 다. 물론 뭐 업무 분장해서 초반에는, 그리고 제 개인 작품엔 거의 다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쓸 거라 뭐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 있게 발췌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포스트 프로덕션을 취업하기 위한 모델러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꿈, 진로, 직업, 자생력에 대한 강력한 마인드로 우리 모두 최고의 브랜드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합시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아요, 동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또 우리 반짝쌤 이온이 여러분에게 더 좋고 나름대로 깔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광고 막 넘기지 마세요. 좀, 이거는 반짝쌤을 위해서라도 광고를 좀 봐줘야 돼 라는 관점으로 넘기기 마시고 쭉 봐주세요. 그러면 아주 반짝쌤한테는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동영상에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애니메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애니메이터와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